네가 감히 나의 아들을 모함해?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을 네가 감히 디스해? 그렇게 배 아파 난 아들 제대로 키우셨어야죠. 뭐야? 제 말이 틀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걔들 크면 차원이 틀린 애들이에요. 창수는 우리 지훈이 있는 곳엔 얼씬도 못할 애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친한 척을 하고 예의 없이 자기 집이 그냥 맨날 들락거리니까 우리 지훈이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야, 희수가 너 지금 말 다 했니? 다 안 했어요. 자기 자식 맘대로 키우든 말든 난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제발 남의 자식한테 피해는 안 주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너나 남... 아니, 이 대한민국에 피해 주지 말고 살아, 이 기집애야. 제가 뭘 피해 주는데요? 너 같은 엄마를 맘충이라고 그래. 지 자식만 아는 벌레 같은 엄마, 알아? 뭐예요? 뭐예요? 벌레? 네가 집에서 먹고 노니까 에너지를 어디다 쓸데 없어서 네 대리 만족을 위해서 네 자식만 박박 긁어대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자식 병들게, 선일 병들게, 아파트값 올려라, 사교육비 늘려놔. 너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 귀집애야! 야, 자식이 잘 되려면은 어? 부모 공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놀고 먹어요? 제가요? 정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어쩔래, 어쩔래. 그러는 자기는 자식 버려두고 돈이나 벌러 간 주제. 뭐? 자식 버려두고 돈 벌러 나갔다고? 왜요? 내 말이 틀려요? 자식 위해 하나도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엄마. 그대의 이름, 워킹맘! 아닌가요? 나는 지금 정말 미칠 것 같아!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자, 진정하고. 야, 너는 일하는 백만 여성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 한번 혼나봐. 뭐? 돈만 알아? 이기적인 엄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무식하게! 야, 359등 엄마가 무식하지 유식하냐? 아이고!